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구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 여기는 바로 IPSC 교육장입니다. IPSC는 한국실용사격연맹입니다. 이곳은 하남시에 있는 사격연습장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약 5주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시원하군요. 네, IPSC는 인터내셔널 프랙티컬 슈팅 컨페더레이션으로 프랙티컬 슈팅이라는 거는 이제 실전 슈팅이라 말하는데 그 실전 슈팅을 스포츠화 시킨 이제 국가 연맹 단체입니다. IPSC 종목에는 핸드건, 샷건, 라이플, 그리고 적용용 소총, 뭐 기관단총 등 그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총기하고 이런 액션웨어를 통해서 슈팅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에 맞게끔 신청해서 하시면 되고 레벨 3부터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멤버십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IPSC 코리아와 함께하는 지금 우리는 TV 이렇게 세계적인 슈팅 스포츠와 함께 하는데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PSC 코리아 화이팅! 자, 지금부터 IPSC 코리아 13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자, 간단히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간단히 소개하면 되는데 자, IPSC란 아까 말씀대로 인터내셔널 프랙티컬 슈팅 컨페더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슈팅을 잘할 수 있냐 이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증명하는 스포츠 단체예요. 자, 장비 세팅을 여러분들 이제 다 실행할 건데 네, 장비 다 갖고 오세요. 채우고 후크 한번 또 차야 돼요. 제 1번 룰 보죠. 총은 항상 장전된 걸로 인식한다. 체크업. 그리고 해머 다운 시키셔야죠. 왼손이 뭐 한다고 그랬죠? 방향 제시하고 머질 다운되는 걸 막아야 돼요. 얘 무조건. 오른손은 트리거를 당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뒤로 날아오는 리코일을 막으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레디. 뒤로 가 있어야죠. 슛. 계속 움직여보세요. 프론 사이트만 보여요 지금요. 타겟 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요. 다시 릴렉스 슛 릴렉스 발 옆으로 물러나요. 슛. 사격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지금 너무 크게 안 뜨고 있어요. 눈을 크게 떠야지만 빛이 많이 들어와야 타겟도 많이 보이고. 자, 눈 제일 크게 떠봐요. 크게. 체스트. 에임.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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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스쿼트. 허리 럼버 커브에 힘 엄청 줘야 돼요. 업. 다운. 호스털. 잘했어요. 아주. 자, 뒤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시범 보여줄게요. Ready. Shoot. Finish your nose. Shoot clear. Clear 해마다. Poster. Clear. 너무 떨려. 저 벨 따라하면 돼요. 어. 네, 참고로 벨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놀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짜 열심히 집에서 따로 연습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떨려요. 이게 나 아까 무대할 때보다 더 떨었던 것 같아. 아니 이게 막 어쨌든 같은 기수분들이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지켜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속도도 포함되고 정확도도 포함이 되니까 점수에 와 지금 오늘 제가 4점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5주 후에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실 저 첫날이어서 되게 많이 긴장도 했고 사실 진짜 엄청 지금 지쳐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운동복을 챙겨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격증을 한 번에 못 따면 돈을 내야죠 뭐. 돈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번에 이 자격증을 취득을 못할 시에 어떤 벌칙을 할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냐에 따라서 또 제가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번지점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만나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